2022 아시안컵 보령 굿즈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충남 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등이 후원하는 본 대회는 공인 국제요트대회입니다. 이 영상은 이번 대회의 기록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 요트 대회가 대부분 취소되는 가운데 우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국제 요트 대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나은 국제 요트 대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16개국에서 150여 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했고 철저한 경기 준비를 통해 예정했던 모든 경기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성공적인 경기를 마쳤습니다. 본 대회 연계 행사로 충남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을 홍보하고 요트를 타고 탐험하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인 KBS와 함께 기획하고 방송을 통하여 대회를 홍보했습니다. 올해는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와 연계해 한 달간 요트 전시회와 보령 국제요트대회 홍보를 하였고 머드박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회 기간 중 리저브 데이를 운영, 시내 관광과 시장 투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대회를 통해 많은 선수에게 보령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좋은 기억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충남 그리고 보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보령시청 요트팀이 출전하였고 유소년급에서는 보령 관내 초중학교 요트 선수들이 출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국제 요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요트 문화를 알리고 마리나 건설을 추진하는 등 보령을 국제적인 해양 레포츠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대회 경험을 통해 배운 대회 운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공인 종목인 제270과 새로운 기획으로 더 좋은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대회를 넘어 세계 최고의 대회로 충남 그리고 보령요트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2022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